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 아침 먹방 6시 35분에 밥을 먹네요. 네, 내가 잘 먹게 참치김밥에 일반 김밥이랑 치즈 돈가스 그다음에 라볶이랑 떡볶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잘 먹겠습니다. 좀 치스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밥 먹을 때 씻고 먹어요, 안 씻고 안 먹어요? 전 세수만 하고 먹는데 머리까지 감고 먹지 않거든요. 네, 아잘 먹겠습니다. 한개 고맙습니다. 떡볶이 맛있다. 참치김밥. 네. 떡볶이. 아침에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침을 항상 챙겨 드세요. 근데 아침은 씻어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근데 좀더 잠이 깨잖아요. 잠이 깨니까. 와. 라볶이랑 떡볶이 시켰어요. 이거 먹고 운동 해야죠. 돈가스. 돈가스. 와. 치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치즈를 하면 치즈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와 이래요. 치즈 매니아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라볶이. 어휴. 맛있어요. 근데 여긴 떡볶이보다 스파게티 잘해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와. 오.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와우. 아, 너무 크게 잡으니까 이게 젓가락에 힘이 안 딸려버리네. 매순빠. 내 김밥 진짜 와 지금 기분을 평하면 옛날에 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김밥 싸온 걸한 입만 김밥 하나 먹는다면서 두 개를 먹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상한가? 아 우리 민키만 5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후원을 또 크게 민키만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야, 똥개야, 너는 어디 가든 김밥을 싸운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어디 가든 김밥을 싸와요. AB군 갈 때도 제가 김밥 포장해서 가거든요. 항상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AB군에도 원래 아침밥 잘안 먹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포장해서도 가요. 무조건 김밥 나라 들려가지고. 맛있어요. 김밥, 계란 맛있다. 뭘? 맛있어요. 참치김밥 일반 김밥 있어요. 아이고, 민키마님 생일 축하드려요. 4월 18일 생일이에요. 아,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라도 준비할 걸 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제 음치를 잘 먹어서. 저는 내일 이제 뉴욕 가요. 존나 성공했네. 아니요, 성공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막저 영상 보고 구독자 150만이다 하면 꼭막와 덩키는 진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친구들한테도 야, 야나 좋은 직장 구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그냥. 성공했다는 기준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소스랑 찍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돈가스 소스에. 라면 하기 싫다. 라면. 아침이라서 진짜 밥이 잘 넘어간다. 네. 밥이 잘 넘어가요. 똥손 생일이 8월 달이에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하면서 돈 버는데 성공한 거지. 성공했던 기준은 없어요. 뭐, 자기가 장가 간다 해서 막 성공했다, 아니면 뭐, 나이가 아뭐 진짜 뭐 나이가 어린데 돈이 많다 막 그런 게 행복함에
성공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 성공했다 기준이네.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 열심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네. 돈적으로는 절대 안 빌려줘요. 돈으로 친구를 잃게 되고, 돈이라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은 빌려준다 하지만 두 번째까지도 못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친한 친구면 좀 빌려주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도,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첫 번째 괜찮지만 두 번째 돈을 못 빌려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빌려버리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래서 제가 순간 은행 갔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막 많이 막한 번에 그냥 자주 자주 빌려주면 안 돼요. 한 번만 좋게 해야지. 주인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뻐. 돈이 맞나 보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전 재산을 빌릴 수 없고. 난 돈적으로 이야기는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돈으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돈으로 막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저는 무조건 돈으로는 막 그냥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싱크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야, 위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돈으로 싸우고 있는 거 항상 어릴 때부터 봤다고, 봐가지고, 막 산으로 싸우고, 막 집으로 싸우고. 야, 그런 것 때문에 어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으로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아, 김정인이 만원 고맙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저 PC방에서 배그 했거든요. 배그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PC방 먹방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켰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먹방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루룩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먹방진이야 그러더라고요. 배그 하면서 아주 그냥 라면을 흡입했거든요. 게임에 집중하라네요. 저는 먹방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먹고 하자고 했거든요. 먹고 배고프니까.
왜 그래 도대체 아플까? 아이고 민키만 5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총 10만원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민키만님.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 뉴욕 잘 갔다 올게요. 그냥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 마시는 듯 소통 잘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뭐 하러 가세요? 먹방집으로 가요. 뚠뚠 지연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유 지연님 고맙습니다. 100개 내 마음 100개 고맙습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소통이 안된다. 유튜브 소통이 안된다. 제가 입이 2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방 끝나고 다 소통해드려요. 네 저는 저는 여기 양배추도 맛있어요. 양배추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굽고 물어? 뭔데? 아침밥이에요. 네. 아침밥 먹고 있어요. 저는. 뭐야? 여러분들 근데 미국 더워요 날씨? 네 뉴욕 더워요 아침에? 아 아침이 아니라 지금 미국 더워요? 여름인가요? 떡볶이 맛있어요. 좀 살짝 불었는데도 맛있어요. 아유 손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많은 후원 유튜브에서도 형 제가 캐나다 축구 유학 왔어도 형 방송 매일 봐요. 힘내세요. 아 캐나다에서 축구 화이팅. 아 축구 잘해요. 저는 수비수 못한다고 골키퍼 시켰는데 골키퍼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공 주우는 그거 공 서틀 예 네. 공 서틀 당했는데 레몬 제리뉴 2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펭하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기 미안해요. 유튜브 채팅만 쳐일거면 아프리카 왜 키냐고요? 아프리카 3년 했어요.
멘탈이 안 깨졌어요. 제가 유튜브에 아프리카 3년 했고 유튜브에서 1년 했어요. 아이고 불좀 부이 보소 백개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백개.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후원들이 또. 그러니까 왜 같이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이 없는 사람도 막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3년 했어요. 아프리카 처음에 먹방을 시작했고 해가지고 베스트 비제 달았지만 베스트 비제를 한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든 유튜브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서출한 거예요. 네, 딱히 뭐 수입 부분에 그런 걸로 막힌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네, 내 이름을 좀더 알리고 싶고 그냥 카테고리 먹방이라는 걸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하니까 네. 아, 상님 5천원 고맙습니다. 현 만원 부족해 5천원 더 축구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축구 화이팅! 축구 아자자 화이팅! 자꾸 왜 운대? 잠깐만요. 덩케 말투가 변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말투라고요. 저 이제 26살이에요. 날 진짜 빨리 먹는다. 아, 정말 이제, 정말 30살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내 열심히 잘하고 있나 싶네요, 뭔가. 강아지 두 마리에서 왜 울고 있냐면 개껌을 두개 던졌는데 한 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 개를 못 찾고 있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개껌 하나를 못 찾고 있어요, 강아지가. 그거 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라볶이가 양념도 맛있다. 여기다 김밥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김밥 별로 안 남았네. 맛있어요. 지열스. 지열스. 뉴욕 가서 뭘 먹어야 될까요? 오리지널 햄버거 먹어야 되나? 나 근데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싱크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싱크가? 싱크가 잘 맞는데, 안 맞아요? 말이 더 빨리 나와요? 한 발짝 느려요? 잠깐만요. 왜 그러지? 이거 높여서 그런가? 어때요, 지금? 지금 어때요, 아프리카 친구분들? 아, 시청자분들? 싱크 안 맞아요? PC가 안 맞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까지 할게요. 녹화 끝.